작년엔 네 번째 돌집도 지어졌는데요. 이 집은 손님들을 맞는 예쁜 카페로 쓰입니다. 이것도 남편의 솜씨였죠. 귀촌하고 귀농을 준비한 분들이 시골에 땅을 사러 돌아다니다가 여기로 오셔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러면 제가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해줬어요.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커피숍을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우리 신랑이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또 이걸 또 짓기 시작하는 거야. 아니 이 공간이 조경하기는 아깝더라고. 그래서 또 건축도 한번 하고 싶고 작품으로다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. 세 번의 집을 지으며 보고 익힌 기술들을 돌집 카페에 모두 쏟아부었다는 남편. 오롯이 남편 혼자 짓고 작년에 완공한 카페는 빛깔부터 다릅니다. 와. 조금 눈 짙게 짓는다고 기와도 수입 기와로다가 한번 올려봤어요. 그 좀 빨간색이 또 나고 그래서. 바깥의 돌벽과는 다르게 안에는 낙엽송을 활용한 나무 느낌을 잔뜩 살렸죠. 실내 공간에 밖을 보려고 창을 좀 크게 내긴 냈는데. 창 밖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연못 덕분에 이곳은 또 다른 명당이 되었대요. 아유, 소리도 좋겠어요. 물을 바라면서 멍하니 있는 게 그렇죠. 물멍이랍니다. 아무 사념 없이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. 날 따뜻한 날 지인들이 오셔서 그때 좋더라고요. 물소리가. 아유, 좋죠.